총선뉴스 곽동수입니다.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4월 2일 0시부터 4월 14일까지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0시에 상점을 방문해서 국회하고 2일 낮에는 더시민과 합동 출정식을 갖게 됩니다. 통합당은 민생 현장 방문과 기자회견으로 출정식을 대신한다고 하고요. 민생당과 정의당은 전통시장에서 출정식 갖고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누구나 위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가능한 선거운동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의 경우는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이 SMS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북, 유튜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블로그,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니홈피 등을 통해서 되는데 커뮤니티에는 홍보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정보라고 그 후보자들이 보내는 건 앞에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지만 개인들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하시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문자메시지 수백 통, 뭐 이메일 수백 통 이렇게 하는 건안 됩니다. 유튜브는 사실상 무제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또 보도 매체라고 하더라도 공정 보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열심히 선거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인데요. 86개 공간에서 8만 6천여 명의 투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단 1일부터 해외 거주 중인 그리고 체류 중인 유권자들을 위한 제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투표 가능한 제외인은 그 절반 수준인 8만 6천여 명 정도고요. 주한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서 86개 제외 공간의 선거 사무가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추가로 중지될 곳이 더 늘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얼른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줄어들 수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청와대가 뭐뭐뭐 후보 고발했다 이런 청원에 대해서 비공개 조치라 그랬습니다. 선거 영향 주지 않으려고 정치 청원 답변도 선거 이후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는 15일까지 국민청원 운영 정책의 일부를 변경한다 밝혔습니다. 2일부터 15일까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것 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하겠다 밝혔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나 응원합니다. 이 청원도 총선 후에 답변을 드리고 청와대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길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와 거리 두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에 힘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의 선거와 거리 두기 얘기 좀더 해볼까요? 그 통합당 공식 유튜브에 박창훈이라고 정말 이상한 양반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교도소 친환경 무상급식 이런 얘기를 대통령과 결부시켜 참 정말 기가 막히는 발언했던 양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불복 심리가 깔려있는 대통령에 대한 증오 발언인지 국민이 판단할 거다. 그러면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 대통령은 코로나 극론 극복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했던 얘기 인용했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이번에 국가가 있다, 정부가 있다는 걸 느꼈다. 다르게 얘기하면 박근혜 때 없었던 정부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나저나 이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영상 올렸다 논란이 일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쓱 내리면 끝입니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영상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 전 정말 짜증나는데요. 올려놓고 논란 생기면 내리고 때로는 아예 생방송만 하고 지워버리고 이런 거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는 거참 없어져야 될 유튜브 나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찬 대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닷새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2일 선대위 출정식으로 복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전국 선대위 참석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퇴원해서 자택 휴식 중이라고 알려왔는데요. 당무 복귀는 더불어시민당과 오늘 낮에 있는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3일 제주를 시작해서 전국 순회에서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도 참석하실 뜻이 강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소리도 지난주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대표님,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낙연 후보, 첫 수도권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의라는 사람 뽑아야 된다. 이렇게 당연한 말씀하셨는데,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후보, 경기 용인정의 이탄희 후보, 각각 찾아갔습니다. 일단 조용한 선거 기조 유지하면서 온라인 선거운동 활발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했죠. 경기도는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 잘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임종석, 드디어 고민정을 시작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게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오늘 광진을에 지원 유세에 나게 되는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후보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고민정 후보는 기존의 유세차를 활용한 현장 유세에 유튜브 라이브를 접목해서 차튜브, 그러니까 유세차에서 유튜브 하는 걸로 공식 선거운동 하겠다 이런 방침을 했습니다. 또 화상 AF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줌을 활용한 화상 선거운동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선거운동 하겠다는 건데 시끄러운 로고송 틀고 선거운동원들 율동하는 대신에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온라인 대면 선거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열린당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총선 펀드가 58분 만에 42억을 모았습니다. 선거 3개월 후에 원금과 연 이자율 2% 적용한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펀드인데요. 어제 오후 1시부터 목표액을 42억 원으로 정하고 열린 펀드가 시작됐는데 오후 1시 58분에, 그러니까 58분 만에 약정액 42억 원을 채워서 마감이 됐습니다. 비례정당 투표율이 3% 이상만 넘기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선거 비용이 전액 보전되는 것을 활용한 시스템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0시에 안양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물류택배 노동자와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건데요. 코로나 사태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택배 노동자들, 정말 이분들 없었으면 우리 다 사재기했을 거 아닙니까? 불안한 고용환경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이분들, 물류택배, 라이더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인간적이고 편안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21대 국회의 관심이 중요하다. 더불어시민당이 이거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적통, 효자, DNA, 결국 이복 형제까지 나왔는데요. 열린민주당 둘러싸고 부끄러운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도 좀 조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최강욱 후보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면 한번 확인될 것이다. 금방 확인될 거다고 민주당과 가깝다라는 선언을 하자 정청래 의원이 거기는 최 씨, 나는 정 씨야 이렇게 성이 다른데 굳이 검사하냐 얘기했습니다. 이잘 아실 만한 분이 원래 성이 달라도 그거 확인하려고 유전자 검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거를. 손혜연 의원이 여기에 한마디 더 얹습니다. 망설이다 한 말씀 드린다. 임재범과 손지창도 성씨가 다르다. 아, 이건 넘어가겠죠. 이건 진짜.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건, 아휴, 거기에 마무리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근영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DNA 검사하면 스토커 유전자 나올 거다. 이건 뭐 싫다는데 완전 스토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싸움은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될 것은 저쪽 핑크당입니다. 고만들 좀 하십시오. 이 유튜버들도 이제 조용하고 있는데, 왜 어른들이 이렇게 나가는 모르겠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본격적인 선거연대에 나섭니다. 총선에서 합당한 뒤 악법이라고, 우리가 보기엔 참 필요한 법인데, 선거법을 정상화하고 공수처법 등을 없애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뽑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 살리기, 정재 살리기, 정책 연대 협약식을 맺었다고 하는데 황교안은 진정한 자매정당 선언이다. 함께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원유철 대표는 희망 싣고 간다. 두 번째 칸에 탑승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 2번, 2번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요즘은 V자 그리는 것도 보기 싫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의 가치, 목표를 공유하는 진정한 자매정당, 진정한 형제정당임을 국민께 확실히 보여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정한 패거리를 묶어서 분리수거해야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그동안 잘 맞췄었는데 통합당이 130석을 예상한다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목표가 130석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50석, 부울경 30석 등 그렇게 해서 130석을 예상한다는데 수도권 121석 가운데서 20대 총선 대비 15석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요. 특히 강남 3구에서 압승할 거다. 경기 지역에서도 선전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계신 분들,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 밭 갈아주셔야겠습니다. 부울경이야 40석 가운데서 20대는 24석 가져갔는데, 이번 선거는 6개 더해서 30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래한국당 비례의석 20석 이상 합해서 총 130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표본 500명짜리 미니 여론조사 많은데 이게 신뢰도 낮다 지적하면서 자기들은 최소 1,000명 이상 돌린 것만 보는데 가능성이 높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총선 뉴스 하면서 지지율 낮은 거
표본 적은 거 소개 안 해드리는 이유, 저도 1000명 이상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밥 깔고 선거운동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나저나 다들 왜 그렇게 현충원에만 가게 되면 실수를 하는지 이번에 기가 막힌 일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민이라고 썼다가 민주당이라고 쓰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쓸까요? 그걸 지우고 미래통합당을 썼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 양반들. 황교안 대표 또 꼴값.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했죠. 국회에 대해서 격렬하다가 갑자기 목례를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현충원만 가게 되면 안철수도 그렇고 이 미래당 사람들도 그렇고 참 볼만합니다. 인천 연수갑에 정승영 대표라는 양반 인천 촌구석이라고 얘기해갖고 참 기도 안 막혔죠. 유승민에게 잘 보이려고 지역구 폄하해서 촌구석까지 와주셔서 얘기했는데 뭐 N번방 문제됐던 황교안보다 훨씬 더 못한 말이죠. 평소 존경하던 유승민 대표께서 이렇게 인천 촌구석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지나치게 저자세로 고마움을 전해서 물의를 빚었다는데 물의가 아니라 이게 평소 생각인 거죠. 본인은 겸양의 표현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사과가 아니라 지지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양반도 참 특이합니다. 정태욱 의원의 2부 망천 아시죠?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것 떠오르는 얘기입니다. 허경영 대표, 우리도 방송 토론 시켜달라 얘기합니다. 현행 규정 존중하지만 후보 등록수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총선에 무려 257명이나 후보를 냈습니다. 후보자 수 1위 정당, 이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총선 후보 많이 난 정당에도 방송 토론에 기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직전 선거에 전국 유효수표에서 100분의 3 이상 등교하고 그런 후보자 등 이런 현행 방송 토론의 규정 존중하는데 번외로 후보 등록증 많은 3개 정당에도 토론회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하죠. 시민참여 포토뉴스 여러분의 이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진보가 좀 게으르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뭔가 마음에 안들때 키보드 워리어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이 민주당 후보들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넣어서 이렇게 꾸며드리겠습니다. 자, 춘천 유명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춘천은 허영이라고.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에 사진 올린 거 보여주셨는데, 허영 후보의 여유로운 웃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 표정도 너무 좋습니다. 허영 후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패너 삼겹살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밤 산책하다가 양천갑에 황의원, 멋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눈에 무언가 빛이 갈라져 잘안 보여서 한장더 보내주셨네요. 어떻든 황희 후보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가로등처럼 멋지게 잘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김포갑의 김주영 후보입니다. 박상현 구독자님께서 촬영해서 보내주신 건데요. 인적 드문 골문 사건에서 가게마다 들어가서 인사는 후보 만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 서 계신 분이 박상현 구독자님인 것 같은데 두분 아주 멋지십니다. 일단 김포갑은 더불어민주당 우세긴 한데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로 방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장더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국가혁명 배당금당 151석 당선될 경우, 그러니까 과반을 넘길 경우 18세 이상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6월에 지급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밤에 대리운전 트위잡시신 일레븐스바스님이 보내주신 건데 좀 다운된 것 같아서 힘내고 웃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참 국가혁명 배당금당 잠시 웃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할 일이 태산입니다. 온라인 선거운동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믿고 잘 되도록 해 보십시다. 적극 지지층 한분한 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으로 각 지역 후보 한 번씩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민주당뿐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21대 총선거 꼭 투표해 주십시오. 극우 바이러스 정리까지 12일 남았습니다. 곽동수TV 총선 뉴스는 국내서 호박으로 만든 웰빙 호박과자 티니 호박과 함께합니다. http tinypumpkin.co.kr로 들어와서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선 뉴스 곽동수입니다. 2022년 4월 2일 목요일도 역시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벌레를 잡아야겠습니다. 청소를 하자. 송이태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저녁에 뵙겠습니다. 간지러워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니 벌레 한 마리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말 청소를 하자 벌레 한 마리 푸푸 불었더니 그 벌레 어디론가 도망치더라 살금살금 따라가보니 아 벌레 떼가 가득하구나 청소를 하자 쓰고 닦고 좀 귀찮아도 청소를 하자 벌레들을 날려버려 청소를 하자 고버리고 좀 귀찮아도 청소를 하자 좀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청소를 안 하면 벌레가 나와요 잠깐만 눈 돌려도 마구마구 늘어나요 너무 쉽게만 생각했나봐요 우리 깨끗이 치우고 살아요 우리 같이 청소해요 파리채 에프킬라 양손에 들고서 벌레 우리 무찌르자 용기를 내보자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말 아 재활용도 안 되는구나 청소를 하자 쓰고 닦고 좀 귀찮아도 청소를 하자 고버리고 좀 귀찮아도 청소를 하자 좀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왜 그리 무심했던지 먼지와 벌레로 가득한 곳에서 살 수 없어요 아직은 괜찮단 말로 핑계를 대지 말아요 이제는 청소 시간이에요 청소를 하자 쓰고 닦고 좀 귀찮아도 청소를 하자 곽동스TV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 55분에는 생방송도 진행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